오케이, 이것도 무슨 뜻이겠어요? 그들의 의향년들을 모두 오케이, everyone의 뜻이 뭐고? 모든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럼 everyone brings의 뜻은? 오케이, 이게 누가 영어 문장의 제일 앞에는 뭐가 있다? 누가다가 있다 했죠? 누가다. 누가? everyone이 뭐 한다? brings 한다. 그럼 everyone brings의 우리말 뜻은? 모든 사람들이 누가 everyone이 뭐 한다? brings 한다. bring의 뜻은? 가져오다. 가져오다, 데려온다. 그럼 there pets의 뜻은? 그들의 애완견들. 애완견들? 오케이, 모든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옵니다라는 뜻이죠. 애완견물들.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누가? everyone이 뭐 한다? brings 한다. 무엇을? 그들의 their pets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 그들의 애완동물들이라는 말을 이제 묻고 답하기 하는 거예요. 묻고 답하기.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다 했어요? 언제 어디 또 누구 무엇 또 어떻게 왜가 있다 했죠. 그 중에서 그들의 애완동물들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잠깐만요. 그 수민이 어머니가 할인이 2만 원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맞나? 만원 아니야? 2만 원 맞아. 할인. 17, 19. 34만 원. 그러면 17 더하기 19 하면 7, 24, 15, 16. 36인데 거기서 빼기 2 하면 되는 거 맞지? 바로 줘. 자, 그렇죠. 그럼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이잖아. 그렇죠. 무엇. 그럼 얘는 이제 묻는 말 하니까 누가 뭐 한다를 누가 뭐 하니로 바꿔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데리고 오니라는 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영어로 하면 무, 그렇죠, what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데리고 온다 brings. 근데 모든 사람들이 데리고 온다를 데리고 온이로 바꿀 거야. 그럼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다? 그렇죠, does가 숨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does가 이리로 갑니다. 그러면 does가 원래 모습을 드러내겠죠. 그리고 얘가 제일 궁금한 거니까 제일 앞으로 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데리고 오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es everyone bring? 그렇죠. 이게 what does everyone bring의 뜻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데리고 오니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애완동물의 날이니까 당연히 무엇을 데리고 오겠어요? Their pets. 그들의 애완동물들을 데리고 오겠죠. 잠시만요. 여보세요?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럼 묻고 답하기 이제 할 거야.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everyone bring?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everyone brings their pet. 오케이, 그러니까 what does everyone bring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데리고 오니라고 물어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애완동물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대답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저 이거 what이 되었죠? What? 그 다음에? Does everyone bring? 했더니 대답이? Everyone brings their pets. 오케이. 무엇을 데리고 오니? 모든 사람들이 라고 물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와요 라고 얘기한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Kevin brings chicken. 그렇죠. Kevin brings his chicken. 그렇죠. 딴 것도 다 딸려왔네. 자, 그럼 이건 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Kevin은 Kevin이 그의 치킨을 가져오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부터 쓰면 돼. 누가? Kevin이 뭐 한다? brings 한다. 그다음에 his chicken의 뜻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케빈의 애완동물은 뭐니까? 치킨이니까 치킨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케빈이 데리고 옵니다. Brings 무엇을? He's a chicken. 됐습니까? 이걸 보고 누가 다라 그래요. 영어 문장은 누가 다가 붙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묻고 답하기는 이렇게 해보겠어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누가입니까? 누가는 여기 있는데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럼 얘 또 데리고 온다를 묻는 말 해야 되니까 데려오니 할 거고요.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제 영어로 만들어 봅니다. 케빈이 무엇을 데려오니? 라고 묻는 말 차근차근 만들어봐요. 그럼 얘는 영어로 뭐? 케빈이 무엇을 데리고 오니? 했더니 케빈이 그의 닭을 데리고 온다 해서 영어로 뭐예요 이게? His chicken. His chicken이 영어로 뭐가 된대요? 묻는 말 하려니까 what이 된대죠? 네. 그쵸? 네. 예, 묻는 말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로 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케빈 브링스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케빈이 데리고 온다죠. 그러면 케빈이 데려오니? 라고 묻는 말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케빈이 데려오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그래서 케빈이 무엇을 데리고 오니? What does Kevin bring? 됐습니까? 오케이. 케빈이 무엇을 데리고 오니? What does Kevin bring?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Kevin bring? 했더니? Kevin brings his chicken. 그렇죠. What does Kevin bring의 뜻은 뭐였어요? What does Kevin bring? 우리말 뜻이 뭐였어요? 이건 무슨 뜻이었어요? What does Kevin bring? 뜻이었죠. 네. 케빈이 무엇을 데리고 오니? What does Kevin bring?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Kevin bring? 했더니? Kevin brings. Kevin brings his chicken. 됐습니까? 케빈 안만 길어봤죠. 여러 명이에요?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 he나 she나 it이 뭘 한다 할 때 누가다를 만들 때 he나 she나 it이 뭘 한다 할 때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 그래서 bring이 아니고 bring이 데리고 오던데 왜 brings 됐지? 이 안에 뭐가 숨어있으니까 does가 숨어있으니까 됐습니까? 숨어있다가 묻는 말 만들 때 사용되죠. 오케이. 그 다음 다음 문장. It lays eggs.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이겠어요?
오케이. 이세 뜻은 뭐예요? 이세 뜻을 아직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것이 달걀을 낳습니다. 그것이 낳습니다. 무엇을? X를.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것이. 뭐 대신 왔어요? 그래, It이 뭐 대신 왔어요? 그것이 뭔데요? 오케이. 그러면 영어로는 뭐 대신 왔어요? His chicken. 여러 마리예요?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가 숨어있어요? He나 she나 it이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he나 she나 it이 뭘 한다라고 할 때 속에는 하다시 속에 뭐가 숨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얘도 묻는 말 만들면 되겠죠? 그것이 낳는다. It lays를 그것이 낳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 그래서 뭐로 묻는 말 만듭니다. 뭐로 바뀌어요?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what으로 바뀌겠죠? what으로 바뀌고 물음표 붙입니다. 일로 가겠죠? 제일 궁금하니까. 그 다음 그것이 낳는다. It lays. 그럼 이걸 그것이 낳니? 라고 묻는 말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낳니? 됐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낳습니까? What does it lay? 됐습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it lay? 했더니? What does it lay가 무슨 뜻이었어요? 무엇의 뜻은? 무엇을? Does it lay의 뜻은? 무엇을? It lays가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It lays의 뜻이 뭐였어요? 그것이 낳는다죠. 그러면 does it lay의 뜻은 뭐예요? 묻는 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does it lay의 뜻은 뭐겠어요? 오케이. 뭐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묻고 답하는 말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건 묻지 않는 말이죠. 그것이 낳는다. It lays. 그것이 낳는다. It lays. 그것이 낳니? Does it lay? 이 속에 하다시 속에 does가 숨어 있으니까 꺼내서 쓰는 거죠. 네. 엄마야? 뭐야? 잠깐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it lay? 했더니? It lays eggs. 그것이 뭘 낳는데? 그랬더니 그것은 달걀을 낳아. It은 뭐 대신 왔다고요? 히스 그의 닭. 다시 말해 그것으로 바꿔놨죠. 그의 닭이나 그것이나 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Gina brings her dog. 그렇죠. Gina brings. Gina brings her dog. Her dog. 의 뜻은? Gina가 그의 개를 데려온다. Gina가 brings 한다. Her dog의 뜻은? 그녀의 개. 됐습니까? Gina가 개를 데려. Gina의 애완동물은 뭐다? 도그다.
케빈의 애완동물은 뭐였어요? 치킨. 치킨이었고 지나의 애완동물은 도구죠. 지나 남자 같아 여자 같아? 여자? 오케이, 여기에 그녀의 계라매. 네. 그럼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 데리고 온다 속에 또 뭐가 숨어있어? 더즈가 숨어있죠. 자, 그러면 그녀의 개 이제 묻는 말 만들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오케이, 그리고 얘를 또 묻는 말 만들면 되겠죠. 오케이, 진아가 데려온다? 진아가 데리고 오니로 바꿀 거예요, 얘를. 그럼 진아가 무엇을 데리고 오니 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 말을 우리말로 진아가 무엇을 데리고 오니를 영어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뭐 하시죠? What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진아가 데리고 온다가 있네요. 진아가 데리고 온다. 진아가 데리고 오니? 이 속에 뭐 숨어 있으니까 더즈 빼서 진아 앞으로 데리고 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진아가 무엇을 데리고 오니? 오케이, 여기서부터 해야죠. 진아가 무엇을 데리고 오니? What does Gina bring? 했더니 Gina brings her dog. 됐습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차 몇 도야? What does Gina bring? 이라고 물었더니? 차 몇 도야? Gina brings her dog. 그렇죠. What does Gina bring? What does Gina bring은 무슨 뜻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부터 쳐야지. 6호잖아 시험 치고 나서 6호. 오케이, 진아가 데리고 온다. 진아가 데리고 오니? 아닌데, 진아가 데리고 온다. 진아가 데리고 온다. 진아가 데리고 오니? 오케이, 진아가 무엇을 데리고 오니? What does Gina bring? 했더니 진아가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아가 데려온다. What에 대한 대답? 그녀의 애를. 그래서 진아가 데리고 온다. 자, 묻지 않는 말을 할 때 does가 다시 bring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진아가 데리고 온다가 뭐가 되고 있다? 진아 brings.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Her dog. 됐습니까? 오케이, 묻고 답하기. 오, 그러면 그거 말고 딴 손가락을 사용해봐 최대한. 에이구, 다쳤구나. 오케이, 계속해서 It barks loudly. 그렇죠. 이건 또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이 Bark의 뜻은? 그러면 it barks의 뜻은? 자,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바꿀 때 항상 누가다부터 쓰세요. 누가다부터. it barks의 뜻은? 라우들리의 뜻은? 시끄러운입니까? 시끄럽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짖는다? It barks. 어떻게? Loudly. Loudly 하게. It은 뭐 대신 왔어요?
뭐가 짖어요? 그녀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있으면 뭐 드시고 왔단 말이에요? 네? 쉽니까? 헐입니까? 어? 헐 dog 안만 길어봤자 어? 예, 영어로 써 있으면 한글도 쓰고, 그 다음에 한글로 써 있으면 영어 단어 쓰고, 됐습니까? 헤이. 자, 그러면 이거 시끄럽게는 언제, 어디, 누구,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시끄럽게라는 말은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랬더니 시끄럽게 이럽니까? 그것은 무엇을 짓니? 이랬더니 시끄럽게 짓는다 이러겠습니까?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시끄럽게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짓니? 그랬더니 시끄럽게 짓는 대죠. 자,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가 뭐죠? 영어로 어떻게가 뭐 이제 묻는 말 만들 거예요. 영어로 언제는 when이고요. 어디는 where고요. 누구는 who고요. 무엇은 냄비가 영어로 뭐예요? 그걸 네가 알아야지. what이고요. 어떻게는 how고요. when은 why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라우들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어떻게? 니까 영어로? How?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짓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가고요. 제일 궁금하니까. 그 다음에 it barks의 뜻은? 그것이 짓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짓니로 바꾸고 싶으면 일로 가겠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짓습니까? How does it bark? 됐습니까?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How does it bark? How does it bark?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오, 잘했다. How does it bark? How does it bark? 의 뜻은 Does it bark? 의 뜻만 쓰면 되네. Does it bark? 의 뜻은 It barks의 뜻은 그것이 짖는다였죠. 그것이 짖는다. 그럼 does it bark의 뜻은 does it bark의 뜻은 묻는 말이잖아.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우리말로. 그것이 짖는다. 그것이 짖니? Does it bark? 그것이 짖니? Does it bark? 그것이 짖는다. 그것이 짖니? Okay. 그래서 이게 누가 다예요? 누가 다? 왜 누가 다라 그럽니까 선생님이 자꾸? 얘를 보고 자꾸 선생님이 누가 다래? 누가 다? 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뭐뭐 하다라는 뜻이니까 누가 그것이 뭐 한다? 짖는다. 그것이 짖는다.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does가 숨어있으니까 묻는 말 만들고 싶대. 그것이 짖니? How does it bark? 그것이 어떻게 짖니?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말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짖는다 하고 how에 대한 대답 시끄럽게. 그래서 그것이 짖는다 시끄럽게
됐습니까?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How does it bark? 했더니? It barks loudly. 오케이. 근우 공부했어? 안 했어? 저요? 어. 했어요. 했어? 네. 근데 틀린 게 왜 이렇게 많지? 이따가 이거 틀린 거, 틀린 거 고치기 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어제랑 오늘만 했어요. Danny brings his cow. Danny brings his cow. His cow. 이것도 무슨 뜻일까? Danny가. 자, 누가다부터 하라 했죠? 데니가, 누가, 데니가 뭐 한다? 브링스 한다. 브링스의 뜻은? 가져온다. His cow의 뜻은? 그의 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데니가 소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죠? 데니가 소를 데리고 옵니다. Danny brings his cow. 됐습니까? 데니, 앞만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여러 명이에요? 아니요. 그럼 대인은 아니겠네. 네, 내려 이게. He. 그래, 남자잖아, 남자. 네, 내려. 됐습니까? 테디, 한번 길어봤자 he죠.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더즈가 숨어 있죠. 네. 됐습니까? 그럼 그의 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해요?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 말 만들어 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영어로 오케이. 묻는 말이니까 what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로 가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 Danny brings의 뜻은? Danny brings의 뜻은? 그러면 Danny가 데려온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데려오니로 바꿔줘야 되겠죠? Danny가 데려오니는 뭐예요? 계속하세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데니가 무엇을 데리고 오는지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데니가 뭘 데리고 오니? What does Danny br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Danny br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무엇을?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What does Danny br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뜻 쓰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데니가 데리고 온다. 데니 brings. 데니가 데리고 오니? Does Danny bring? 데니가 무엇을 데리고 오니? Does Danny br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말 대답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데니가 데리고 온다. Danny brings.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His cow. 됐습니까?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Danny bring? Danny가 뭘 데리고 오니? 라고 물었더니 Danny가 데리고 온다? Danny brings.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 His cow. 무엇? 그의 암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 gives us milk. 오케이. 이것도 무슨 뜻이겠어요?
누가다부터 하셔야죠. 누가 이시 뭐 한다? 기브즈 한다를 우리말로 쓰면 뭐예요? 그것이 it gives를 먼저 써야죠. it gives 그것이 뭐 한다? 어스의 뜻은 밀크의 뜻은 우유. 그것이 우리에게 우유를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우유를 줍니다. It gives us milk. OK. It은 뭐 대신 왔어요? His cup? 그렇죠. 우리말로 쓰면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다? His cow. His cow. His cow.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주다라는 give 속에 또 뭐가 숨어 있어요? does가 숨어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묻는 말 만들어 보겠어요.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얘도 또 준다. 그것이 준다. It gives죠. 그러면 얘를 주니로 바꾸면 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니라는 말을 만들 거예요. 됐습니까? 너 일로 와. 너 진짜 대충 한다. 어? 내가 물어봐도 돼? 어? 오케이. 그렇죠? 이거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제일 앞으로 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이 준다. 그것이 주니? 그것이 주니? 그것이 주니? What does it give us? 됐습니까? 이게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됐습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it give us? 그렇죠.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It gives us what? Okay. What does it give us? 의 뜻은 우리말로 쓰면 무엇을 Does it give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죠. 네. Okay. What does it give us가 무슨 뜻이라고요? 무엇을 우리에게 does it give의 뜻을 쓸 차례죠. Does it give의 뜻은 it gives가 무슨 뜻이니까 it gives가 무슨 뜻이에요? 그래 누가 다잖아. 누가 다. It gives의 뜻은 그것이 준다. 이게 묻는 말이에요? 그것이 준다? 그것이 준다죠. 그것이 준다. 누가 it이 뭐한다? gives 한다. 그것이 준다. 그럼 does it give의 뜻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묻는 말 만들었잖아. 묻는 말로 우리말로 쓰면 되겠네. It gives가 그것이 준다인데 묻는 말 만들었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쓰면 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어스의 뜻은 오케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지 재우는. 그것이 준다. 그것이 주니?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니? Give us?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더 주니? What does it give us? 라고 했더니 그것이 준다. 누구한테? 우리에게? What에 대한 대답.
그렇지. 그것이 준다. It gives. 누구한테? 영어로 with? with입니까? 나 what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Okay. 여기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얘는 묻는 말 만들었을 뿐이고요. 묻지 않는 말 만들었어요. what에 대한 대답은 여기에 이렇게 오고요. 됐습니까? 묻고 답하기. 뭐라 물었더니 오케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니? What does it give us? 했더니 대답이? It gives us 명. 오케이. 계속해서 Whose path is the best? 오케이. Whose path is the best? Whose path is the best? 오케이. 뜻은? 우리말로 무슨 뜻이겠어요? 푸스가 무슨 뜻이고 펫이 무슨 뜻이고 더 베스트가 무슨 뜻이고 이런 거 단어할 때 했으니까 얘가 무슨 뜻이겠어요? 푸스가 무슨 뜻이에요? 푸스에 단어할 때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뜻이 기억 안 납니까? 어? 누가? 이거 아니었어요? 후스의 뜻이? 패스는? 더 베스트의 뜻은? 누구의 애완동물이 최고냐고 묻고 있는 거죠. 누구의 애완동물이 최고니? 이게 what으로는 선생님 안 보입니다. 누구의 애완동물이 최고니? Whose pet is the best? Whose pet is the best? 누구의 애완동물이 최고니? Whose pet is best? 누구의 애완동물이 최고니? Whose pet is the best? Whose pet is the best? 라고 물어봤더니 Everyone says mine. Okay, everyone says mine. Okay, 이건 또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say의 뜻은 따라서. 그러면 모든 사람 everyone이 이런 뜻이고 says가 그런 뜻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모든 사람들이 뭐 나요 어? mine의 뜻이 뭐였어요? mine의 뜻이 뭐였어요? 나의 곳이었잖아. 모든 사람들이 내게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mine 뒤에 생략된 말은 mine is the best입니다. 그럼 mine is the best의 뜻은 나의 것이 is the bes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내게 최고야 라고 말한다. everyone says Mine is the best. Mine is the best. 오케이. 그럼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라고요? 뭐. 그렇죠. 말한다는 물어야 돼. 말하니. 바꾸겠죠? 네. 그럼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뒤로 가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말한다가 뭐였으니까 says였으니까 말하니 하고 싶으면 does.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하니 라는 말이죠. 네.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하니 What does everyone sa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everyone say? 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everyone say? 뜻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모든 사람
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 하니? What does everyone say? 오케이, 모두들 뭐, 무슨 얘기 하니? What does everyone say? 모두들 무슨 말 하니? What does everyone say? 오케이, 모두들 뭐라고 말하니? What does everyone say? 모두들 뭐라고 말하니? What does everyone say?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Everyone says my.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everyone say? 라고 물어봤더니? Everyone says my. 됐습니까? 오케이. 자, 아직 우리말로 무슨 뜻으로 말하는 문장인지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네요. 오케이,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우리말로 무슨 단어를 했으니까 단어하고 나서 단어의 뜻을 아니까 문장을 만나보면 또 문장이 무슨 말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후스가 무슨 뜻이었다고요? 그럼 후스팻의 뜻은? 그럼 whose pet is the best의 뜻은? 오케이, 누구 애완동물이 최고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pet is the best? 선생님 눈에 what으로 안 보입니다. 자꾸 what이래요. whose를 지금 기억 못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 애완동물이 최고니? whose pet is the best? 됐습니까? 그랬더니 everyone says mine. 모두들 내게 최고야 라고 대답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